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 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네, 저는 지금 개군면 개전리에 나와 있습니다. 개전리에 나와 있고요. 개군면 개전리 뭐 거의 여주와 가깝습니다. 여주와 가까운 지역이고 좀 소박한 마을 내에 있는 그런 굉장히 아담한 굉장히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주택을 좀 소개시켜 드릴 예정인데요. 내부가 거의 다 뭐 다 대리석으로 다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. 굉장히 독특해요. 독특하고 찜질방도 두 개나 또 이렇게 가지고 있고 정말 소액으로 세컨하우스 원하시는 분들 예,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. 굉장히 괜찮고 땅 모양도 이쁘고요. 자, 일단은 설명드리기 전에 주변 환경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변에 이렇게 항공사진으로 보시면 일단 쭉 보시면 뭐 굉장히 소박한 조그만 마을 내에 입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주변 이제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저 여주 천설이 쪽으로 좀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차량 뭐 한 10분 이내 거리, 개군 면소재지도 10분 조금 더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. 한 10분 15분 정도면은 이용이 가능하고요. 일단 주변에 뭐 이렇게 자연 친화적인 어떤 그런 환경은 아닙니다만 소액으로 정말 나만의 놀이터 하나 필요하신 분들 너무나 좋을 것 같고 조금만 돈 조금만 들이시면 굉장히 좋은 아이들 충분히 뛰놀 수 있는 그런 놀이터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네, 본 매물 그러면 바로 외관하고 내부 또 한번 쭉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본 매물 지금 우측에 예, 지금 보시면 시멘트 벽돌로 담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바로 요 주택 되겠고요. 우선은 진입로 보시면 전반적으로 지형은 평탄지로 조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아스콘 포장된 도로로 이렇게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. 2차선 도로에서 굉장히 가깝고요. 굉장히 가까워요. 이렇게 쭉 그냥 진입하시면 돼요. 지금 현재는 좌측 공터에 이렇게 좀 주차를 해 놓은 상태인데 내 마당에 직접 주차도 전용 주차장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그 부분 보시면 네, 바로 이 철제로 만들어져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예, 슬라이딩 방식으로 대문이 되어 있고요. 이렇게 보시면 자, 이걸 밀면 됩니다. 이쪽으로 예, 이렇게 밀면 움직이기 때문에 미시고 이 안쪽에 지금 벽돌로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이 부분에 주차하시면 되고요. 전용 주차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, 우측에 이렇게 뭐 각종 화분하고 화단 이렇게 좀 꾸며 놓으셨고요. 이렇게 되어 있고 정면에 저 화로도 하나 있죠. 아궁이도 직접 만드신 것 같고 그리고 좌측에 보면은 이제 뭐 조형물이라든가 여기 팔각 정도 보시면 다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. 저는 또 이거 뭐 대리석으로 된 팔각정은 진짜 처음 봅니다. 또 모기장 다 쳐 놓으셨고 여기서 여름에 이제 오셔가지고 수박 한 쪼가리 이렇게 가족들하고 나눠 드시면 너무나 좋은 공간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올리시면 되고 요걸 어떻게 다 대리석으로 마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. 굉장히 튼튼하고 짱짱해 보입니다. 요런 공간도 이렇게 마련해 놓으셨고 그리고 군데 이제 조경수들 이렇게 모인 돼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 여기 그네도 보시면 흔들을 그네죠. 흔들으자 요것도 대리석이에요. 예. 각 파이프로 이제 뭐 해가지고 다 마감은 대리석으로 이렇게 마감을 하신 것 같고요. 저 뒤쪽에 이제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부분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예, 온나무, 예, 온나무, 이게 뭐 가시오가피, 매실, 뭐 이렇게 다양한 과실수들과 나무들로 이렇게 또 화단을 조성해 놓은 부분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정면의 주택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독특합니다. 일단 전체적으로 외장과 내장 모두 다 대리석 마감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우측에 이 부분이 또 이제 찜질방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찜질방이 안에 총 창고 있는 부분까지 해서 두 군데나 찜질방을 보유하고 있고 우측에 한 다섯 줄 정도의 이제 텃밭이 이렇게 예, 뭐 이 정도면 충분하실 겁니다. 예, 이 정도면 충분하실 거예요. 모든 게 굉장히 다 깔끔하게 돼 있고 좀 시골 마을에 있는 주택 치고는 크게 손볼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. 그건 오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우측에 있는 찜질방부터 한번 보실게요. 자, 이쪽에 보시면 네,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도 바닥이 다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서 열이 확 올라왔다가 이제 또 천천히 식겠죠.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우측에 이렇게 브라인드 내려져 있는 이 부분이 사실은 화장실인데 지금 이제 좀 동파로 인해서 바닥이 좀 얼어 있어 가지고 그거 좀 수리를 하셔야 됩니다. 자, 들어가시면은 네, 찜질방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뭐 컴퓨터 뭐 이렇게 다 시설되어 있고 여기도 저게 되어 있어 전동형 스크린 있죠. 프로젝트 빔 프로젝트 스크린이 여기 또 되어 있고요. 이쪽에 빔 프로젝트 장착하셔 가지고 영화 볼 수도 있고 노래방 기계
이렇게 예, 여기서 뭐 노래 부르고 뭐 이렇게 예, 신나게 즐길 수 있는 공간 아담하게 이렇게 마련이 돼 있다라는 거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도 보시면 보일러 다 들어옵니다. 예, 보일러 다 들어와요. 자 이렇게 돼 있고 또 이쪽에 보시면 이제 창고 공간인데 이렇게 지금 예, 비닐 뭐 이렇게 마감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굉장히 넓은 창고 공간이 있어요. 장비라든가 각종 뭐 좀 지저분한 것들 여기다 다 이렇게 몰아가지고 넣을 수 있는 창고 공간 있고요. 이 안에 또 이렇게 창고 이 건물 안에 창고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게 또 찜질방입니다. 이게 이 안에 있는 요것도 찜질방 자 요 부분도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은 자 찜질방인데 자 보일러 뭐 난방되고 다 됩니다. 근데 현재는 이제 뭐 창고로 좀 쓰고 계시는데요. 다 치우시고 손님이나 가족분들 친구분들 이렇게 오시면은 충분히 잠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. 내부 마감 역시 다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요.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주택의 뒷부분입니다. 뒷부분 이렇게 보시면 일부 구운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되어 있고 조금 무섭네요. 그죠? 시멘트 벽돌로 마감되어 있는 부분 다 빗물 이제 안 들이듯 닥치게 이렇게 판넬로 다 마감은 되어 있어요. 자 이렇게 창고와 또 두 번째 찜질방까지 이렇게 보셨습니다. 자 바로 이제 본 메인 건물 예, 본체 한번 또 예, 봐야겠죠. 아 보시기 전에 전체적으로 건축물의 외관 보시면 단층 구조로 돼 있어요. 단층 구조로 돼 있고 뭐 예, 다 대리석 마감 돼 있죠. 대리석 마감 돼 있고 경량 철골조로 건축을 하셨고요. 네 조촐하게 소형으로 이렇게 아담하게 해 놓으셨습니다. 자 바로 한번 주택의 내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뭐 모기장도 다 돼 있고요. 자, 들어가시면 좌측에 일부 창고로 쓸 수 있는 공간, 선룸 공간도 이렇게 예, 마련이 돼 있고요. 여기다 뭐 빨래 널어도 되고 신발창 하나 놓으셔도 될 것 같고 중문 슬라이딩 도어로 돼 있고요. 자, 들어가시면 우측이 이제 예, 거의 뭐 메인 거실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렇게 안마의자도 있는데 넓은 거실 공간 그리고 창틀 라인 따라서 또 이렇게 예, 보시면 화분들 딱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굉장히 예쁘죠. 예쁘게 이렇게 돼 있고요. 그리고 이쪽에 보면 문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가 이제 아까 그 창고로 또 볼 수 있는 문이에요. 출입은 안 되고요. 이렇게 예, 볼 수 있는 창으로 또 연결이 돼 있고 자 그리고 이 브라인드 한번 걸려 볼게요. 자 여기도 좀 지저분하긴 하죠. 예, 좀 지저분하긴 합니다만 뭐 창고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거 없다고 생각하시고 예, 없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. 별도 창고 공간이 있다. 예, 전기도 다 들어오고 예, 보일러 다 난방 다 되고요. 예, 다 없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모님이 민망해하십니다. 지저분하시다고 민망해하시는데 괜찮습니다. 저희는 구조만 보면 되니까 거실 지나서 들어오시면 또 하나의 거실이 이렇게 있습니다. 자, 여기도 거실이에요. 이렇게 돼 있고요.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빔 프로젝트가 연결이 돼 있는데 요거는 가져가실 건데 여기 스크린은 전동 스크린은 내장이 돼 있습니다. 이 부분 예,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아 역시 바닥은 뭐 전체가 다 대리석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쪽이 이제 주방입니다. 주방인데 여기를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방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여기 식탁 놓고 다이닝 룸으로 쓰시고요. 그리고 이 안쪽이 이제 메인 주방 시설인데 굉장히 조금은 공간이 좀 비좁습니다. 예, 요 공간이 조금 비좁긴 해요. 아, 불 켜주셨는데요. 이 공간이 조금 비좁긴 하지만 어차피 우리는 세컨하우스로 쓸 거니까 저는 큰 뭐 불편함은 없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우측에 여기다 세탁기 아니 세탁기 아니라 냉장고 같은 것들 뭐 대형 냉장고도 한 두 개에다가 김치 냉장고까지 충분히 수납이 가능한 공간이 또 있고요. 그리고 이 안쪽에 이제 욕실이 있습니다. 욕실은 이동식 욕조 갖다 놓으셨고 굉장히 넓습니다. 지금 목소리가 울릴 만큼 굉장히 넓은 욕실이 이렇게 예, 또 있고요. 경량철골조 로 지으셨는데 철콘으로 지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. 단단함이 느껴집니다. 자 그리고 좌측에는 이제 세탁실 겸 다용도실 뭐 이것저것 많죠.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. 선반을 굳이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공간 활용도 면에서 굉장히 좋고요. 네 그리고 여기에 냉장고를 놓으셔도 된대네요 사모님이. 네, 냉장고 놓으셔도 되고 하여튼 수납 공간은 여유롭게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안쪽으로 이제 메인 안방이 이렇게 예,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여기가 이제 메인 안방이라고 보시면 되고 에어컨 다 설치되어 있고요. 어우 따뜻합니다. 엄청 따뜻하게 되어 있고 붙박이장도 이렇게 이쪽에 붙박이장도 이렇게 다 되어 있고
네, 이런 요 정도 깊이도 깊은 편이네요. 이렇게 다 돼 있고요. 자, 저희는 이제 어차피 컨셉은 세컨하우스죠. 주말용 세컨하우스로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, 땅 모양도 정방향 토지로 굉장히 예쁘게 자리 잡고 있고, 아이들 뛰어놀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 마당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고요. 수영장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또 놔둘 수 있을 정도의 면적 충분히 나오고, 뭐 텃밭 필요 없으면 다 밀어버리면 되고요. 예, 공간이 굉장히 넓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. 네,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계곡면 개전리에 소재하는 그런 좀 굉장히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아담한 전원주택, 전원주택이라 하긴 좀 그렇고 농가주택, 구옥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오랜만에 좀 원석을 발견한 듯한 느낌입니다. 물론 많이 지저분하고 뭔가 짐도 많고 막 이런데 싹 정리하면은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. 정말 놀이터, 웬만한 놀이터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주변 환경이 자연 친화적이진 않습니다. 그런 부분은 뭐 좀 그렇긴 한데요. 그래도 오셔가지고 지인분들 오셔서 이렇게 고기도 구워 드시고 좋은 시간 보내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땐. 그리고 주변에 일단 혐오 시설이 뭐 없습니다. 없고요. 전방 한 340m에서 한 400m 정도의 축사가 두 군데 있어요. 있는데 영향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. 제가 현장 와 보니까 육안원도 보이지도 않고 그런 부분 뭐 철탑은 당연히 없고요. 네, 뭐 그렇습니다. 편안한 평탄지에 이렇게 좀 입지해 있고 조그만 마을이어서 뭐 이렇게 뭐 크게 뭐 부닥치거나 원주민 분들하고 그런 부분도 없다고 하시니까 한번쯤 도전해 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. 너무 괜찮습니다. 제가 봤을 때 너무 괜찮아. 가격대도 너무 괜찮고요.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그런 주택이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기로 하고, 이제 날이 좀 풀리고 하니까 문의가 엄청나게 많은데요. 제가 몸이 하나라 다 100% 이렇게 좀 상담이라든가 답사 못해드리는 점 좀 너무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너무 좀 힘들긴 합니다. 예, 저도 몸이 하나다 보니 어쨌든 그런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. 또 좀 많이 또 좀 봐주시고 연락 어쨌든 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할 테니까 연락 주시면 이렇게 또 답사나 상담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감사드리고 또 건강하시고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